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여러분 이 동영상을 클릭해 주신 분들은 지적 호기심이 풍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커다란 영광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요. 지금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뭐 독감이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온 세계가 뒤숭숭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만큼 음모론이나 괴담 이런 게 퍼지기 쉬운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겨나냐면 역시 불안 때문에 생겨나는 거겠죠, 불안. 근데 그 불안은 어떨 때 발생하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다루면서, 그것이 뭐, 몇 명이 발생했다,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발생하고, 어떻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방 가능한지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여러분께 어떤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은, 세계 전염병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런 전염병에 대한 지식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우한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그런 전염병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 대비, 그리고 어떤 예방의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자, 그래서 일단 중앙일보의 중앙썬데이에서 이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지구촌에 확산되는 전염병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제일 유명한 건뭐 흑사병, 그렇죠? 그런 건 아니면 예전에 그 스페인 독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유명하고 그런데요. 한번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인 우한 폐렴은 통제될까 아니면 전 세계로 확산해 인류를 위협할까? 지금 현재 시각 예. 중국에서 지금 250명이 넘게 사망을 했고, 그렇죠? 확진자도 지금 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죠. 그렇죠? 네, WHO가 30일, 엊그제죠?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불안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WHO의 사무총장,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비상사태 선언의 이유는 현재 중국에서 벌어진 사태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병의 확산. 이 다른 나라에 그러면 도대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병의 확산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그럼에도 교역과 이동 제한은 권고하지 않았다. 그는 보건 체계가 취약한 나라로 병이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게 뭐 여섯 번째라고 하죠. 이런 어떤 그런 비상상태 선언이. 그런데 여기 지금 WHO의 비상사태 선언에 그 역사가 나와 있네요. 2009년 H1N1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 플루, 그다음에 2014년에 소아마비, 2014년에 서아프리카 에볼라, 그다음에 2016년 지카 바이러스, 아마 이때 그거죠. 그 올림픽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그 올림픽 때도 굉장히 이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2020년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야, 이것이 열릴 수 있을지 알지, 지금 굉장히 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2019년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가 두 번이나 지정됐네요. 그렇죠? 에볼라도 여러분 박쥐에 의해서 그 전파된다고 하죠? 여러분, 박쥐가 그 기초 숙주라고 하죠. 기본 숙주. 예. 야, 진짜,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진짜 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병균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언제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예방과 위생 관리 이런 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전염병의 원인, 전파를 연구하는 역학에서는 전염병, 감염병이 지역에서 퍼지는 걸 유행, 에피데믹이라고 하고요. 여러 대륙이나 전 지구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걸 범유행, 판데믹. 그렇죠? 이런 판. 판이라는 게 대륙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옛날에 판게야 이런 거 아시죠? 판게야 그러면 옛날에 아주 저기 그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뭐 여러 대륙이 이렇게 한데 있었을 때큰 대륙을 판게야라고 하죠. 예. 그래서 현대사가 기록한 최대의 범유행은 1918에서 1920년
20세기 초반이죠.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스페인 독감이다. 여러분,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 발병했다고 하죠. 미국의 무슨 뭐 군사시설에서 발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 5억 명이 감염돼서 제1차 세계대전 사망자보다 많은 5천만에서 1억 명의 희생자를 냈다. 여러분, 이거 1918년, 20년에 그렇게 과학도 뭐, 아까 의료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렇게 사망을 해도, 아, 이것이 인플루엔자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겠죠. 그렇죠. 어휴, 진짜. 그래서, 당시 전 세계 인구의 3에서 5%가 목숨을 잃었다니까 어마어마한 확산성을 보였죠. 그렇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는 2050만에서 2200만 명의 군인과 1100만 명의 민간이니까 한 3400, 500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한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흑사병. 흑사병은 뭐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1918년 스페인 독감 환자를 격리 수용한 미국 캔자스주의 임시병동이래요. 와. 여러분, 근데 이런 데서 다 같이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격리는 되어 있지만 환자들과 이 의료인들끼리 또 이게 전파되기 쉽겠는데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발병을 했대요. 이건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740만 명이 감염되고 14만 명이 사망했다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야, 그러니까 우리 1918년에서 1920년이면은 저기 3.1운동 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아유, 진짜 그때 뒤숭숭했겠다, 그죠? 3.1운동 있었을 때. 아, 진짜. 일본 놈들 때문에 고생하는데 거기다가 스페인 독감까지 와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었겠네. 그때 지옥이었겠네. 따르기 없었겠네, 우리나라는 진짜. 어쨌든 그렇고요.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미국, 그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디트로이트는 공장이 많은 곳이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일부 지역에서 처음 발생했다. 근데 6개월 뒤 미국 보스턴, 동북부로 막 퍼져나가네요. 프랑스도 가고요. 프레스트, 아프리카까지 가고, 시에라리온 등에서 면독성 독감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런데 남태평양의 절해고도 오니까 무슨 뭐 어디 뭐, 그런 뭐 폴리네시아 같은 데 아닙니까? 네, 그런 데와 북극권 주민도 무사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한반도에서는 무원연이 1918년에 대대적으로 퍼져서 무원연 역병이었다. 14만 명이 희생됐다. 이거는 뭐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키스로 유명한 구스타프 클림트. 여러분, 클림트 아시죠? 클림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우리 클림프와 에본 실레도 여러분 아주 유명한 화가죠. 근데 또 그때 희생됐다고 하네요. 오스트리아 사람일 거예요, 둘 다 아마. 그리고 미라보 다리 아래 생강이 흐르고에 노래한 프랑스 시인 기옴 아폴리네르도와 막스 베보도 이때 희생됐다고 하네요.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야, 뭐 1억 명 정도 뭐 휩쓸어 간 거니까 그 중에 뭐 유명인들도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예. 초기에 의료 종사자들이 많이 감염되면서 의료 체계가 마비돼서 희생자가 늘어났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 이렇게, 이런 데서 같이 지금 치료를 하면은, 이거 지금 의료 종사자들이 마스크도 안 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이거 의사들 이거 마스크도 안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확산되겠네요. 이거. 그죠? 그래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최우선적인 의무적으로 접종하게 됐다고 합니다. 전염병에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인의 처벌을 압박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인지한 질환을 스페인 독감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시 각국이 전시 보도 통제로 실시한 가운데서 중립국 스페인에서만 진실을 보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말았네요. 그렇게 좀 양심적으로 했는데 또 오히려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참. 그래서 불투명한 전염병 대응이 확산을 불렀다는 교훈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보를 완전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 막,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염병이 발생한 게, 뭐, 부끄러운 일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숨기고, 사망자 축소 보도하고, 뭐 이런다면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진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그리고 동선 같은 거, 환자들의 이동 동선 같은 것을
공개를 딱 해야 여러분 그렇게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정보가 통제되는 거, 정보가 조작되는 거, 이런 것들은 진짜 피해, 제일 피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수 있는, 정확하게 알수 있는 토대를 철저히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도 투명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거는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인류가 겪은 최대의 법유행 전염병은 아무래도 14세기의 흑사병이다. 감염자의 60에서 90%가 숨질 정도로 치사율도 높다. 이거 쥐를 통해서 전염되죠. 그렇죠? 유럽에서는 1346년, 1353년 절정기에 인구의 30에서 60%가 숨졌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흑사병이 유럽의 역사를 바꿔버리죠. 그렇죠?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서는 7,500만에서 2억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야, 여러분, 진짜. 야, 엄청나네요. 그렇죠? 범유행은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 추가로 감염될 사람이 별로 없을 지경에 대해서야 가라앉았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숙주로 해가지고 이게 병이 창궐하게 되는데, 사람이 다 너무 독성이 강해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숙주도 같이 죽는 거죠. 그렇게 돼서야 진정되는 거죠. 그렇죠? 죽일 만큼 죽이고 나서야 진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억 7,500만 명 정도였던 14세기 세계 인구는 흑사병이 지난 뒤 3억 4,500만 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1억 명 정도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200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리고 흑사병은 그 뒤로도 1840년 마지막 유행까지 반복해서 유행하면서 유럽을 괴롭혔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있었던 전염병이라고 해서 또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재등장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신종으로 변형돼서 DNA가, RNA가라든지 DNA 같은 유전 정보들이 변종이 생겨서 인간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인간의 면역 체계가 미처 대응하지 못할 때 퍼지게 되면, 그러면 뭐 그냥 엄청난 사망률이 또 높아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서양 전염병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동서양 모두에서 발병한 글로벌 전염병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뭐 중국에서도 흑사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원인은 쥐벼룩에 붙어서 하는 패스트균이라고 하고요.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이 원인이다. 이거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훨씬 더 원초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쯤이 됩니다. 세균은 이제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쥐는 패스트균에 면역력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없어서 인간에 옮아온 패스트균이 재앙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쥐는 패스트균의 저항력이 있는데 그것이 변종이 된 거죠. 그렇죠? 인간한테 옮아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 병은 14세기 신흥 세력인 몽골이 중국 북부의 금나라와 남부 남송을 차례로 무너뜨린 전란과 사륙의 시대에 처음 나타났다. 그러니까 몽골이 진짜 동쪽으로는 우리나라로부터 서쪽으로는 저 유럽 쪽까지. 그렇죠? 뭐 그냥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쥐벼룩에 기생하던 패스트균은 기근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줄인 배를 채우려고 야생 쥐를 잡아먹으면서 인간 몸으로 옮아갔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처음에는 평소에는 인간은 쥐를 혐오하잖아요. 그래서 거들떠도 안 보는데 기근이 닥치면서 막 진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다 잡아먹고 남은 게 쥐밖에 없어. 그럼 쥐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인간 몸으로 얼마나 갈 수 있죠. 또 아니면 숲속의 야생 쥐들이 홍수, 지진 등으로 서식 환경이 격변하자 먹이를 찾아서 인간이 사는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고, 하여튼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쥐와 인간이 살던 그런 어떤 그 환경은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서, 그렇죠? 무슨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확산되게 되는 거죠. 야생 쥐는 패스트균이 우글거리던 쥐벼룩을 달고 왔다. 이는 기근으로 면역력이 바닥이 됐을 인간들을 덮쳤다. 가뜩이나 배가 고파가지고 비실비실한데 아주 그냥 쥐벼룩에 있는 그 패스트균은 그냥 신났다고 인간을 감염시켰겠죠. 그렇죠?
그래서 페스트균은 원정과 교역에 나선 몽골군과 상인과 함께 추원길과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 인도, 유럽으로 번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페스트균의 동방 기원설이네요. 그렇죠? 여러분, 몽골군이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를 이으면서 뭐 온갖 뭐 발명품이라든지 이런 게 교류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근데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염병의 어떤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문명이 접촉하고 그러면서 전염병은 확산이 빨라질 수밖에 없네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질적인 환경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매독 같은 경우에도 유럽인이 스페인이 이제 거기에 그 남아메리카 가면서 원주민들한테 매독을 옮겨서 원주민들이 엄청 죽었다 그러죠. 아, 그 반대인가요? 원주민들한테 가져왔나? 아, 천연두인가요? 천연두를 아마 저기 그쪽으로 가져가가지고 남미에서 아마 싹 남미 원주민들이 아마 그냥 전쟁보다 그 천연두 같은 걸로 그냥 인구가 그냥 거의 그냥 멸망해버릴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유럽인들은 매독을 가져오고 그렇죠? 거기서 그런 데서 그러니까 접촉 이런 것들이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완벽히 고립돼서 살수 있냐?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당연히 교류하면서 살고, 교역하고, 무역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관광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한 시대에는 이 접촉을, 그러니까 이런 특히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는 이제 접촉에 대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접촉해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네. 정보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보도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퍼져 전염돼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다. 그럼 우리는 정보를 공유해서 정보를 전염시켜서 각각 사람들이 그 정보를 좋은 정보들과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그걸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다. 흑사병이 유럽에 들어간 경로는 소상하게 밝혀져 있다. 이거 워낙 유명해서 잘 연구가 돼 있나 봐요. 그렇죠? 1347년 흑해 연안 크림반도 동부의 카파 항구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 서북부 제노바 상인의 무역 거점이었다. 그러니까 무역을 많이 하니까 이것도 접촉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겠죠? 인근 깁차크 한국의 군주, 이거 저거죠? 몽골, 그렇죠? 자니베크 칸은 상인들과 분쟁이 생기자 4만 병력으로 도시를 포위했다. 근데 갑자기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니베크 칸은 잔인하게도 투석기를 이용해서 숨진 병사들의 시신들을 성 안에 던져놓은 다음에 퇴각했다고 합니다. 야, 세균도 모르던 시절의 세균전이네. 진짜 그러네요. 잔인하다, 진짜. 무식하다. 그래서 난민이 된 카파 상인들은 감사 미사를 마치고 배를 타고 그 지금 뭐냐면 그거잖아요. 물러났으니까 와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흑해와 지중해를 거쳐서 2,500km의 항해 끝에서 제노바로 귀환. 이렇게 2,500km 동안 이제 세균을 흘리면서 다녔겠죠. 여행에는 쥐벼룩 페스티균도 동행했다. 제노바 도착 이듬해인 1348년 유럽에서 흑사병이 대대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인류는 이미 14기에 글로벌 이동과 무역, 분쟁과 난민 이동, 세균전으로 전염병 확산을 경험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과학이 발달하고, 그래도 보도가 되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이 죽진 않지만, 이때는 뭘 알았겠습니까? 이때는요, 과학 같은 게 뭐, 과학이 뭐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없었을 때고, 그냥 사람이 죽어나가면 신의 형벌이다, 막 이러면서, 그쵸? 뭐, 이상한 치료하고, 막, 이런. 그쵸?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그런 치료들 하고, 그쵸? 이런 무식한 때였죠, 그쵸? 그래서, 안전한 글로벌화를 위해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검역이 필수적이다. 그쵸? 인류가 미생물을 육안으로 보고 감염병 원인임을 확인하기도 전의 일이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존재를 처음 밝힌 것은 네덜란드의 과학자인 레이 우엔
레이벤후크라고도 하죠. 레이웬후크. 과거에는 레벤후크라고 했다는데 레이웬후크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처음으로 현미경을 만들어서 그거죠. 그 무슨 연못에 물을 떠넣고 그렇죠. 그 딱 봤는데 아주 작은 미생물들, 극미동물이라고. 옛날에 극미동물, 극하게 극히 미세한 동물, 극미동물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과학자, 이거 유명하시죠? 파스테르. 파스테르는 미생물 배양법을 개발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은 미생물이 몸속에 들어와서 증식하면서 발생한다. 그래서 뭐 파스테르는 무슨 좋은 살균, 뭐 살균 같은 거를, 그죠? 도입을 하고요. 독일의 세균학자 코흐, 로베르트 코흐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감염병은 오로지 원인 미생물에 의해서만 발병한다. 그래서 세균학의 아버지가 되고요. 제너는 유명하죠. 그 종두법. 그 제너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연두의 그 젖을 짜는 소녀들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관찰하고 나서 왜 그렇지 하니까 그 소녀들은 저기 소들이 걸리는 병인 우두에 약하게 감염되는데 그것이 낫고 항체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천연두에 대한. 그래서 아마 제너가 자기 아들인가? 거기다 우두를 접종시켜가지고 천연두를 또 천연두균을 넣었는데 감염이 되지 않는 걸 알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진보. 정말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지성, 지식, 경험, 관찰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그래도 이 병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떤 일이 어떻게 감염되고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대한 공포도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 예전 같이 그냥 과학적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신이 준 형벌로 생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무서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신의 형벌이니까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면 아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 지성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 이래 또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중국이 발생 보고 원인 미생물 분리 동정 이거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는 거. DNA 염기서열 확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서 의학 과학 수준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이제 이 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남은 일은 인류가 그동안 쌓아온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치밀한 검역 활동을 펼치는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 환자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WHO가 검역 강화로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이유다. 그러니까 WHO는요, 물론 병을 그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공포감과 이런 것이 확산되는데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요, 유튜브를 보실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괴담 같은 게 진짜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무슨 옛날에 무슨 예언가가 예언을 했다든 등 뭐 하는 등 이런 거는 전혀 받아들일 만한 게 괜히 쓸데없는 불안감만 저기 부추기는 거니까 그런 것을 믿지 마시고요. 그런 괴담을 믿지 말고 철저하게 이렇게 그 어떤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므로써 우리는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또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정보를 전해드리는 측면에서 이번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예.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더 유용한 지식으로 또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